3년간 김장 꿀팁을 배워볼 시간. 이제 김장철이 돌아와서 주부님들은 김장하실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맛있고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세요. 윤희숙 셀프 김장 마스터에게 배우는 김장김치 만들기 특급 꿀팁. 재료 구입부터 절이기, 버무리기, 저장까지 최소 2박 3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부님들 주목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꿀팁, 김장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데요. 그 비법은 바로 물. 시간은 반으로 확 줄이고 배추는 골고루 잘 절여지고 그러면 맛있는 김치가 되겠죠. 배추 한 포기당 소금 3분의 2컵을 켜켜이 뿌려주고 세수하기 딱 좋은 온도인 미온수에 물을 부어 배추를 절이면 하루를 2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사실? 오! 이렇게 이파리가 축 늘어지면 잘 절여졌다는 증거죠. 다음은 양념을 만들어 볼 차례. 양념에도 비법이 있을까요? 오늘의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 어? 이거 뭐죠? 무슨 가루 같은데요? 미숫가루인데 보통은 풀국을 끓이잖아요. 풀국을 끓이는 거나 미숫가루나 들어가는 거나 성분은 다 똑같아요. 보통 밀가루나 찹쌀가루를 넣어 끓이는 풀죽은 곡물에서 젖산균이 나와 김장김치가 맛있게 발효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미숫가루에도 보리, 현미, 콩 등 다양한 곡물 재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풀죽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답니다. 쪽파, 열무줄기, 무 등 갖가지 채소를 썰어 만들어둔 양념과 함께 버무릴 차례. 들어가는 채소의 종류와 양은 기호에 맞게 준비하면 됩니다. 배추를 절이는 시간과 양념을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지니 김치 담그는 과정 정말 간단해졌죠? 배추의 속잎부터 김칫솔을 넣어가며 고루고루 발라주고요. 김칫솔이 흐르지 않게 겉잎으로 한번 둘러주면 끝! 상온에서 이틀 동안 보관 뒤 냉장고에 저장해놓고 먹으면 된답니다.